안녕하세요. AIoT 메이트입니다. 오늘은 짐벌에 사용할 모터를 선정하기 위한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짐벌은 회전 운동을 제어하고 안정화하는 장치로 베이스와 모터, 축 제어 장치로 구성됩니다. 짐벌에 사용할 자이로 센서는 NPU6050으로 3에서 5V 사이에서 동작하며 자세한 스펙은 왼쪽 표를 참고해주세요. 오늘 첫 번째로 테스트할 서보 모터는 SG90으로 작고 가벼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테스트할 서보 모터 MG996R은 토크 값이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스트에 사용하는 부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2.54 피치 4핀 커넥터와 점퍼 케이블은 넉넉히 준비해주세요. 우선 SG90의 회로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루브 베이스 쉴드를 활용하기 위해 모든 부품은 4핀 커넥터에 연결해주고 오른쪽 회로와 같이 구성해줍니다. 다음은 MG996R의 회로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터의 전원과 접지선은 회로도와 같이 점퍼 케이블의 피복을 벗겨 각각 하나의 케이블에 연결해줍니다. 회로 구성이 모두 완료되었으면 동작시켜볼까요? 오늘 사용한 서보 모터는 모두 0도에서 180도 사이의 값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값을 90도로 설정해 주어야 양방향으로 제어가 가능해집니다. 요는 수직축을 기준으로 좌우 회전을 나타내고 롤은 전후축을 기준으로 좌우 기울기를, 피치는 좌우축을 기준으로 앞뒤 기울기를 나타냅니다. 또한 짐벌은 움직이는 반대 방향으로 본체를 기울여 흔들림을 최소화시키기 때문에 자이로 센서의 움직임의 반대 방향으로 모터가 회전하도록 설정해줍니다. SG90과 MG996R 모두 NPU6050으로 기울기에 따라서 제어할 수 있음을 확인했으니 다음 영상에서는 각 모터의 특징을 고려해서 짐벌 만들기에 더 유리한 모터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어떤 모터를 사용하여 어떤 짐벌이 만들어질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